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한우 앞다리입니다. 자, 정말 크죠? 한우 앞다리에서 나오는 뼈 낙엽살을 먹어보겠습니다. 뼈부터 낙엽살. 뭐, 잠시 감사하시죠. 발굴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앞통사태. 자, 요게 꼬리살입니다. 꼬리살. 꼬리살 많이 들어보셨죠? 육회용으로도 괜찮고요. 뭐 장조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요게 위에 있는 게 뼈 모양이 부채뼈, 요 밑에 있는 고기가 부채살. 요거를 분리하지 않고 뼈랑 살이랑 같이 썰어버릴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매실나무입니다. 매실이 열었네요. 여기 집 뒤편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좀 그쳤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뼈 부채살이고요. 요거를 그대로 구울 겁니다. 근데 고기에 바로 올린 건 아니고요. 뒤에 보면 뼈가 보이시죠? 뼈가 밑으로 가게 할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린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가끔 잘 먹는데 볼게요. 자, 올려 먹겠습니다. 요 양파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올릴게요. 정말 크기 때문에 굽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제 소금하고 후추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고기가 크기 때문에 많이 뿌려도 짜지 않습니다. 후추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아까 벗겨낸 껍질이죠? 요거를 위에 살짝 덮어줄 겁니다. 고기가 타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거죠. 꿈은 잠시 닫아두겠습니다. 은은하게 익히게. 자, 아버지 한번 열어보세요. 와, 멋지게 익었네요. 추탕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안에가 쏙쏙 빼가지고 잘라볼까요? 이제 겉에 조금 요런 거는 삐끼내겠습니다. 맛있겠다. 멋지게 익었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장점은 비주얼이 진짜 최고다. 그리고 훈제 향이 햄처럼 냄새가 속까지 쏙 빼깁니다. 이거 지금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해줬거든요. 밑에 뼈는 이제 석쇠 역할을 해준 거죠. 고기는 안 타고 작게 되는데 잘라 먹겠습니다. 속살 보이시나요? 바로 아버지한테 한 입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괜찮아요? 맛있죠? 이게 먹기 좋게 이쪽으로 그릇 담아보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가 자주 오네요. 아버지, 많이 드셨죠? 잘라보겠습니다. 예. 와, 멋지게 익었다. 드셔보세요. 드셔.
버섯이 향이 끝내주지 아버지. 이 훈제향. 감나무. 네. 감나무래. 술을 직접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침 즉석해가지고 이거 참수 나무에 몇 년 말린? 3년 됐지. 3년 됐어요. 아, 드세요 드세요. 아 맛있겠죠. 자, 고추 냉이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자 드디어 이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자 먹겠습니다. 이야 감나무 향이 좋네요. 네, 와. 그냥 뭔가 완전 다른데. 고추 냉이에다가 맛도 마시면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향이 와 정말 표현할 방법 없네요. 햄 같아요. 햄 훈제된 햄 그런 향이 나면서 고기도 고기 맛도 나고 괜찮네요. 와 이건 아까 전에 구운 양파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보들보들합니다. 와 부드럽네요. 양파 이렇게 맛있었나. 와. 그냥 소금에 엿져가지고 볼게요. 무슨 약간 만화고기였죠? 만화고기 잘 익었습니다. 자, 이건 직접 담은 파김치입니다. 앞에 배추 왜 색깔 왜 이런 거예요? 색깔은 배추. 색깔 배추 한번 싸먹을게요. 적당하게 잘 익었습니다. 좀 콜라 좀 먹을게요. 와, 소리. 야, 김이 올라오네. 네. 자, 오늘도 아버지랑 함께 시골에서 이렇게 먹방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통뼈 부채살 한번 구워봤습니다. 구운 마음은 간단합니다. 이제 뼈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 석쇠 역할을 합니다. 뼈는 어차피 타도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뼈 타고 산 거 없잖아요. 그걸 바로 수두에다 올린 다음에 위에는 막을 벗긴 거를 덮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고기가 이제 안쪽은 안 탑니다. 거의 약간 타겠지만 탄 건 벗게 되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은하게 익으면서 뼈가 이제 석쇠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안 타고 또 수탕은 수탕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숯을 많이 넣어준 다음에 솥뚜껑으로 닫아주면 그 안에서 은은하게 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딱 먹기 좋은 레어 정도로 딱 익거든요. 그렇게 익은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뭐 석쇠 더 구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드셔도 맛있고요. 그대로 구워 드시면 더 연하고 아무래도 그런 거 핏 끼는 거 싫어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구우시면 좋고요. 약간 그렇게 하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훈제향, 햄을 먹는다는 느낌? 그런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맛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약간 냄새로 먹는 느낌? 어때 말이 길었는데 오늘 이제 저만의 아지아마 스타일로 예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집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또 해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제 나름 약간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또 양파도 이렇게 같이 구워봤는데 양파가 진짜 맛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또 비가 좀 와가지고 또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즘 비가 참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먹방으로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